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미안한데 소리 좀 어떻게 할 수 있나? 저 여기는 집이야. 그 콘서트장이 아니고. 날씨인데 무슨 밤하늘을 펄을 부르고 있니? 영어도 못하면서 꼭 영어 팝송 불러가지고.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코드를 왜 열어놓냐고, 화장실에.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는 변기고 저쪽은 씻는 데인데 어떻게 물이 여기까지 오냐 이 말이야. 변기물 쓰는 거야? 솔직히 이게 변기물 써? 아, 그럼 내가... 보이잖아, 너가 지금 이렇게 하면. 오빠가 다 안 보여, 뭔 소리야. 아, 뭐 진짜. 몇 시인데 이렇게 늦잠을 자요, 나단 씨. 밤에 누가 계속 핥아가지고 사탕인 줄 아나 봐요. 어떻게 이거 초콜릿 아니야? 여기는 병재 씨 규선 씨 집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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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나단이 또 있는 거야? 마시면 죽는다. 뭐라 조나단인 줄 알았는데? 마시지 않아도 죽는다. 몸 고소. 아니 가만 있어봐. 그럼 방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조나단이었고. 여자친구. 약간 누굴까? 잠자는 일어나 미샤 파트리샤 파트리샤 예전에 인간극장에서 봤어요.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이다. 조나단 유병재 매니저 유기선입니다. 눈이 이제 완전 가라앉았네. 나단 씨 집에 다른 분이 또 자고 계시던데. 네, 나단이 동생인데 파트리샤라고. 나단이 콘텐츠 촬영할 때 도와줘요. 종종 나와가지고 집이 또 광주여가지고 종종 뭐 촬영할 때마다 올라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파트리샤, 리샤야, 리샤야. 나가. 리샤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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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나가야지 우리 집인데. 리샤야 운동하러 가자. 아침부터. 우리 집 왔으면 이제 우리 집 법에 따라야지. 운동하러 가자. 표창원 뛰겠어. 오빠 먼저 가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네가 운동을 안 가면 바로 기차 예매하면 되는 거니? 아, 광주 가라고. 아침 기차도 좋아. 저녁에 하자. 저녁에 광주 가야지. 하트 기차 진짜 웃음 많아. 네, 진짜 웃음 많아. 진짜 아, 너무 무서워. 아, 진짜 가기 싫어. 독일의 철학자 이런 말을 했어. 독일 어떤 철학자가? 아침 운동은. 어, 뭐, 왜 저기 웃긴 거야 도대체? 최고다. 일어나 빨리. 그러니까 빨리 가기. 웃고 있네 진짜. 빨리 가 빨리. 아, 미안한데 그 원래 일어나면 이불 정리가 할 수 있나? 너희가 많네. 진짜 어떻게 할 거? 이따가 오라서 하면 안 되나? 이따 공주 가야지. 지금 가는 기차 예매했지? 가자 운동하러. 우리 밥 먹고 가자. 아니 운동하고 먹어야. 아니, 나단 씨가 여기 오면 제일 막내고 막 이래서 늘 그런데 여기서는 되게 또 오빠같이. 오빠미 뿜뿜이네 아주. 오. 잘 어울린다. 전화선 여친인 줄 알겠다. 그렇죠? 하트 씨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오빠 내려가면 안 돼? 어 올라가자. 아니. 찌는구나. 아 뒤에 차가. 안 오는데? 뭐라는 거야? 아 귀여워. 하나, 둘, 하나. 조깅. 네. 조나단 몸 가볍다. 아 저는 뭐. 메이웨더가 아침에 하는 루틴이. 메이웨더. 어머 생활 좀 아시는데. 형 그냥 살짝 그냥 안녕하세요. 이봐라 이봐라. 예. 오 가벼운데? 진짜 웃어. 얼른 와. 아 가고 있어. 파트리샤는 운동이 아닌데? 끌려가고. 아니 왜 안 와? 나란히 뛸 수 있는데 굳이 앞에 계속 가는 거야? 아 남매 거리가 또 있어요. 아, 예. 아 진짜. 아무도 날 못 따라. 아무도 날 못 따라. 아 미쳤나봐. 아, 누가 멈춰야 돼? 꼭 써줘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전화해! 아, 빠트리샤 열받았어. 아, 다들 힘들어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아, 다들 힘들어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한국말 잘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수녀. 봐봐봐, 설상. 우창호입니다. 이 7시 저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어르신분들. 게으른 거야, 게으른 거. 곧다. 자, 학생도 뛰는 거 봐. 학생 뛰는 거, 자, 학생 뛴다, 학생 뛴다. 다 뛰잖아, 지금. 7시. 7시, 7시, 8시. 오빠, 광주에서 이렇게 안 뛰어. 좋아, 그래. 지금 가는 거 너무 싫지? 어디로 가? 힘들지? 아. 못 뛰겠지? 아. 여기 보면 KTX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츤데레 같아요. 말하는 거는 두 살 차이 나는 오빠인데 뒤에서 챙겨주는 거는 진짜 한 10살, 20살 차이 나는 되게 큰 오빠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끼는 게 보여. 오빠, 나 신발끈 너무 헐렁해. 신발끈 헐렁해? 못 가져. 못 가져. 못 가져달래. 아유, 동생은 동생이네. 그러네. 어이, 주저없이 묶어주네. 아니, 여기도 넣어줘. 아, 멋있다. 아니요. 안 그렇죠. 그렇지. 넘어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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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유치한데 재밌어요. 제 감성을 그냥 처참히 파괴했네요. 우리 앉아서 하자. 어, 또 착한 한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 그거는 결자 해지.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마무리하라는 말이 있어. 아니, 저지른 기억이 없어. 어, 네 신발끈이나 묶으라고. 양세형 씨보다 어휘력이 좋은 것 같은데요? 확실한 것 같아요. 옛날엔 괜찮았는데 이제 팔에 살쪄가지고 이제 지금 팔에 신발도 안 맞죠? 아, 왜 이게 안 돼? 이게 280인 아니, 거니? 아, 60이라고. 파트리샤가 살쪄가 너무 좋다. 오빠, 이거 왜 안 들어가? 여기다 팔 대봐. 여기다 팔 대봐. 오빠, 아, 귀여워. 역시 억울해, 억울해. 아, 운동해야 돼. 아니, 아이고. 운동해야 돼. 사람들이 진짜로 믿는다고. 아, 진짜 구부러졌어, 진짜. 아, 왜 그러세요. 아유, 놀라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너무 상냥해. 복 받았다, 파트리샤는 진짜. 무슨 복? 아침부터 뛰는 거? 다들 이렇게 안 해. 근데 누가 신발끈 묶어서 보이가 오는 느낌이 들어. 그렇죠. 확실히, 응. 진짜. 우리 어디 가?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꽈배기. 아, 나 여기 어딘지 알아. 안녕하세요. 꽈배기 찹쌀 10개 해주시겠어요? 아, 설탕은 네, 묻히지 말아주세요. 오, 관리하네. 설탕을 마다하다니. 주지 않아요, 설탕. 꽈배기를 묻지 말든지. 저기 인절미에다가 조금 묻혀가지고. 아침부터 꽈배기를 먹니? 어? 아침에 왜? 밥을 먹어야지. 한국 사람이네. 나 밀크티에다가 빡 해가지고 땅콩버터 위에다가 해가지고 땅콩버터? 먹으면. 아, 설탕 빼고 땅콩버터. 칼로리 더 높아? 더 와. 세지.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 저 넉살 봐. 넉살 봐. 와. 오빠, 나 먼저 가서 씻을게. 어, 이런 박스가 엄청 많이 왔어요, 여기. 아, 그래? 팀에 네, 엄청 보내주셨어요. 좋네. 우유는 이거 왜 안 와요, 우유는? 아니, 섞이라고. 어, 저 지방 보내주세요. 아, 나 너가 밀크티 해줄게. 아, 조만간에 밀크티 예시야. 이거 진짜 신기했어. 아, 보기에 좀 그랬는데 맛있었다면서요. 아, 네. 이때 진짜 말랐다. 이거야? 야, 너 티백 뜯어서 여기다 댄 거야? 네네. 티백을 뜯죠. 이렇게 살아왔는데? 700만 원? 원더! 아, 강원의 스타! 비오의 노래. 어, 너무 좋죠, 이거. 강원의 스타! 리뷰 안 하죠. 표정이 아니야.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표정으로. 미안한데 소리 좀 어떻게 할 수 있나? 저 여기는 집이야, 그 콘서트장이 아니고. 날씨인데 무슨 밤하늘을 펄을 부르고 있니? 영어도 못하면서 꼭 영어 팝송 불러가지고. Anyway. 아니, 혼자 살다가 누구 오면 네. 불편을 해. 네, 아, 맞아. 네, 네, 그, 네. 하루만 지나면. 맞아요, 맞아요. 야, 여전히 그 레시피를 고수하나요? 아,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 예, 예. 오. 완전 띠!
그냥 스태프 눈치 봐요. 아 이게 너무 좀 이렇게 고생이 하더라고요. 야,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파! 떠! 떠! 엄마는 왜 떠? 조금만 떠!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떠! DJ 칼리! 네가 DJ 칼리드가 아니잖아. 진짜 DJ 칼리드잖아. 진짜 오빠 얘기 안 되는 그 광주랑 KTX가 그 가까운 게 있었는데. 어머. 금요일에 다 매진이네. 금요일 매진. 매진이라고 해 또. 금요일에는 표 없어. 아 너무 짜증 난다. 아 깜짝이야. 아우 야 이건 좀 뭐 너무 씹히지 않네. 진짜 많이 오는 거야. 노래 좀 꺼줄 수 있나? 지금 파트리샤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하지 마. 여기서 하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는 거야. 지금 물 묻잖아. 물 묻잖아. 묻잖아. 입으로 장난치고. 관리해야 돼. 노래가 너무 좋은 거 같아. 뒤진다, 그래. 뒤진다, 뜨릉뜨릉다. 해맞다, 해맞다. 근데 파트리샤가 매를 좀 버는 스타일. 많이 버는 스타일. 근데 미워할 수가 없다, 뭔가. 오빠 드라이기 어딨어? 드라이기? 화장실에. 그리고 이렇게 막 머리카락 흔들리지 마. 다 밑에다 묻으니까. 아, 이 카펫에 물 묻으면 안 되잖아. 아니 머리가! 아니 머리가! 말리고 왔어야지. 거기 여기에 그거 다 있는데. 나나씨 되게 깔끔한 스타일인데 보니까. 가서 말리고 나와요. 아, 화장실이 없다니까. 여기 있잖아, 저기에. 화장실 여기 나와봐봐. 동생이 일일이 뭐 물어보는 거 짜증나지 않아? 네, 자기가 알아서 찾으셔야 하면 되는데. 거기 있는데. 없네? 어디야? 뭐야? 어디다 놨어?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게 오빠 집이라며. 이럴 때만 나한테 물어보네. 진짜 어디였지? 이 수건도 제가 진짜 아끼는 수건이에요. 와 진짜 잘 쓰는. 그 매거진에서 선물로 받은 수건. 아~ 막 쓰네요, 근데. 귀여워. 들어가서 말려. 짜잔. 아니 어떻게 말려 드라이기가. 그러니까 수건 새로 줄 테니까 그걸 말리면 되잖아. 어떻게 수건을 이렇게 말려 오빠. 아니 그러면 광주로 가. 왜 자꾸 가해. 진짜 화났다 진짜 화났어. 진짜 싫어하는 기분이야. 아 너무 웃겨 둘이. 뭐라고? 아니야. 내려가는 거 진짜 싫어한다. 자 하루라 너 조용한 날이 없네. 오빠 밀크티 있다고 하시려고? 응. 대단하다 진짜. 마시면 또. 넘치겠다. 아, 그래? 오빠 혼자 거야? 응. 아 그래? 이렇게 크게 한우 다시 드시는 거예요? 네, 원래 이제 이렇게. 우와. 때려 붙게 진짜. 아 이거 진짜 카페 사장님들이 연락 많이 왔어요.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대로 고수한다고. 그냥 넣어라 다. 아 설탕은 네. 묻히지 말아주세요. 그게요? 아, 그냥 다 부어, 지금 다 붓고 있는. 그리고 저지방 우유야. 그냥 들어갈 수 있나? 자, 예민하긴 했어요. 오빠 이제 나도 밥 먹어야겠다. 과연? 아, 혼당 부분이라 손가락. 아,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저 가끔 때리고 싶었어요. 오늘 대박이다. 아 오늘 밀크티가 역대급이야. 와. 오늘 씻고 와야겠다. 어. 머리카락이랑 바닥에. 어. 친구가. 아. 잠깐만. 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잠깐만 문 좀 닫아. 이게 뭐야? 진짜 이건 아, 아니에요. 퀴즈 물 묻는 거 제일 짜증나. 어? 진짜 되게 비보잉이. 아, 너야지. 아, 어떻게 진짜 여기 휴지는 저쪽에 있고 신는데 여기는 어떻게 휴지가 이렇게 길고 이러냐고. 이건 뭐야? 뭘 다무대? 별로 안 젖었네. 다무대. 별로 안 젖었네. 아니 물을 다 이렇게 하면 다 묻잖아. 안에 있는 것들도 수건도 다 묻잖아. 그럼 습기가 차잖아. 물을 열어놓으면 돼.
싶지. 모르겠다, 모르겠어. 너무 많이 났어. 내가 다음 주까지 싸울 수 있어.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다 묻어놨어.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청소해줬어, 내가. 아, 근데 혹시 도마 어딨니? 어디였는데, 진짜. 나 빠지, 도마 빠지. 진짜. 집에 도마가 없다고? 아니 어떻게 하면 얘 행동이 도마 위에 올라가는 거야 지금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내일 하니까 너무 재밌다 이거 아니 양말 신고 들어가려는데 다 묻잖아 지금 아, 양말 신고 들어갈 거야? 아니 안 신고 들어가도 묻잖아 어차피 저거 여기 그 코드에 코드 열려져 있는데 그 물 들어가면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코드를 왜 열어놓냐고 화장실에 다른 거 넣어놨으니까 꽂았으니까 그럼 너가 그쪽까지 그러면 오빠가 꽂아놨으면 안에, 닫아야지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는 변기고 저쪽은 씻는 데인데 어떻게 물이 여기까지 오냐 이 말이야 변기물 쓰는 거야 솔직히 이게 변기물 써? 아 그럼 내가 보이잖아 너가 지금 이렇게 하면 오빠가 다 안 보여 뭔 소리야 아 뭐야 진짜 오빠가 더 안 보여. 야, 지금 말할 수 있는 농담이다. 이승은. 처음 보면 좀 싸우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오래 보니까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둘이 그냥 대화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둘이 텐션이 높으니까 남이 봤을 때는 어, 저거 싸우는 거 아니야 하는데 꽉 물어. 둘이 그냥 걱정해 주는 거고 농담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남매다. 합이 잘 맞는 남매?